차에도 깔렸고 트럭에도 깔렸고. 여기서 직진하는 차량이 그냥 치고 아무리 밟고 지나갔어요. 아이고, 아이고, 그 차량이 그 당시에 몰랐다가 좀 더 지나고 나서 뭔가 아차 싶었는지 멈추는 거를 제가 계속 그 보고 있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죠. 차바퀴하고 리프트 사이에 찐 거예요. 아이고야. 이거 어떻게 할지 몰라갖고 그냥 싸갖고 병원을 쫓아갔죠. 동물병원. 사진 찍어보니까 폐에 피가 찼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아기 때부터 사고도 많이 나고. 그럼 약간 이게 트라우마일 수도 있겠네요. 차에 대한 공포. 더 문제는 만약에 아이가 차에 쳤다면 부모 잘못이죠. 그렇죠. 예, 왜 아기 강아지가 저기에 나가 있어요? 그렇게요. 좋지 않은 기억이라 오면은 얘가 두려워서 더 그러는 건가? 예전에 그 후보차가 오셨을 때 아저씨가 그때 뭐 좀 욕하고 뭐 가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본문이가 사람을 기억한 거 아니고 차를 기억했던 것 같아요. 그 차만 오면은 거기에 대해 반응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아, 그게 트라우마 아니었나. 애가 어릴 때지만은 그 사람을 기억한 게 아니고 그 차를 기억했구나. 스트레스 받는다. 작은 강아지한테 꼬질했대. 너무 스트레스다. 요즘에 와서는 뭐 좀 걱정이 앞서죠. 먼저 어떤 것 때문에? 아, 뭐 사람 물림 사고가 발생했었어요. 보통 명절 기간이니까 예약 손님도 없고 집사람 이미 뛰어나가는데 늦었어요. 오, 우리 봉무리가 그 나쁨 아저씨를 한두 번 물 좀 넣는 게 아니고 그나마 발로 차고 어떻게 맥살 잡고 뜯었는데 이미 늦은 거예요. 오, 전 정말 사냥인데? 이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한겨울이라 두꺼운 작업복 입으셨기 때문에 이빨 자국이 그렇게 안 들어갔지 만약 여름 갔으면 살점이 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와, 그거 듣고 나니까 막 너무 무서운 거예요, 제가. 갑자기 그 상황에는 그 보니까 이거 아닌 거예요, 그런. 아이고. 그거 안 와, 그 사람 안 와. 트라우마 생겨가지고 잠도 잘 못 자 그랬는데 와, 안 오지. 만약에 저게 여기 코로나서 나한테도 그랬다니. 그냥 왔다 갈라 갈라 그러지 뭐요. 내릴라 그러지. 나도 안 내리잖아. 안 내려 나. 아이고야. 제일 처음에 렌테카 사장님 바지 찢어지신 분. 기온 이튿 날이다 보니까 그날 씻어놨는데 젖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목줄이 긴 걸로 바꿨어요. 그래서 그걸 제가 까먹고 있었는데 얘가 앉아있다가 뛰쳐나가는데 좀 더 1m 더 간 거죠. 앞이 불태가지고 바지가 그냥 진짜 팬티까지 다 찢어질 뻔했어요. 두 번째는 저희 형님이 물리셨어요. 목줄을 빼갖고 앞쪽으로 거는 과정에 그때 물리셨고. 그리고 이번에 배달, 저희 납품업체 배달하신 분 물리셨어요. 아이고. 쟤는 그냥 툭 물고 빠지는 애가 아니라 이렇게 계속 정말 포식성이 있는 친구. 참 그냥 그때 마음 같아서는 정말 뭐 정이고 먹고 그냥
아닌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심지어는 병원에 안락사를 시키는데 어떻게 되냐까지 여쭤봤던 사람이에요. 형 그렇게 정들이 키웠는데 형 그 원인 자신 있어? 그녀에게 또 한 번 두 번 듣다 보니까 또 그때부터 이게 그 버리고 싶었던 그 생각이 우울해진 거예요. 가족들에서 어떻게 좀 잘 만들어서 키워보자. 강아지가 문제인 게 아니라 강아지 주인이 문제라는데 하는 얘기도 많이 하셔갖고 그럼 나도 좀 뭐가 바뀌어봐야 되지 않겠나. 그때부터 좀 많이 느끼게 된 것 같아요.